자,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롯데스. 사실 오늘 제가 아주 멀리 속을 잡으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밖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밖에 아주 저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희가 도착할 때쯤에는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일단 뭐 비 오면은 비 개참하고 그냥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비 떨어지면은 그냥 우비 있고 비참하지만 살게요. 컨텐츠 안에 뭐 감기 이런 게 중요합니까? 영상이 먼저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쏙을 잡으려고 경상남도 청원으로 왔는데 아주 긴박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은혜 박 한번 찍어봐. 자, 여러분, 비가 롯나게 쳐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가 사실 아침 7시에 그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침 7시에 출발해가지고 6시에 출발. 아침 6시에 알겠어요. 도착을 했는데 지금 오후 1시 반이거든요. 비가 그칠 줄을 모르고. 와, 카메라 켜니까 더 오는 거 봐. 미쳤지? 근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가오리 잡을 때 도와주신 무라마이 형님이 또 요소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심지어 도와주러 오셨어요. 저희가 사실 쏙 잡으러 서해까지 가도 되는데 저랑 은혜랑 옛날에 서해에서 쏙을 잡을 때 정말 개고생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쏙은 보통 갯벌 안에 U자형을 파가지고 1m를 파고 얘들이 살기 때문에 1m를 파야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쏙이 신기하게도 돌 밑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호미로 그냥 살살 파면은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색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잡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비 안 그치면요, 요 우비 있거든요. 요 우비 쏘고 잡을게요. 아우,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무라마이 유튜브라고. 가오리 저번에 도와주셔서 엄청 큰 것도 잡고 이번에 쏙을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여기에 쏙이 있나요? 아유, 쏙이 일반 뻘에 있는 게 아니고 자갈 밑에 이렇게 쏙이 있어요. 자갈 밑에 쏙이 있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여기는 터널 많이 안 탔기 때문에. 여기 그럼 지금 있다는 거네요? 네, 일단 한 100번씩이다. 최고 많이 잡으신 게 한 80마리. 80마리.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두 명이서. 두 분이서. 오늘 여기 인사드려. 우리 가오리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무라마이 형수님이랑도 같이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호미로 파면은 그냥 나온대요. 사실 저는 아직 믿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잡을 때 절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뻘에서 엄청 고생을 해서 잡았는데. 아, 이걸 좀 드러내야 돼요. 자, 여러분, 저게 쑥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잠깐만. 어?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구멍을 파는 적이 있는데 개구멍은 아니에요. 어, 여기 구멍 있네요. 오, 야, 오, 구멍이 깊은데요? 도망갔을 거예요. 아, 이런 거 도망가요? 야, 이게 신기하네. 자, 여러분, 여기도 구멍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들쳐놓고 잡았대요. 어? 아, 형수님이 잘하시네. 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쏙입니다. 쏙. 지금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가 크지 않죠? 남해안 쏙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해안 쏙은 사이즈가 진짜 이만하거든요. 보통 사이즈가 요만한가요? 새끼. 아, 이건 작은 거예요? 살려줘야지. 아, 이건 살려줘야죠. 아, 이거 가라. 어쩐지. 근데 이제 남해안 쏙이 서해안 쏙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해안 쏙을 처음 봐가지고 저만한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저건 새끼라고 합니다. 좀 더 큰 걸 찾아볼게요. 원래는 이 물이 없거든요. 아, 이게 다 빗물이구나. 야, 여기 봐봐. 구멍 바로 나오잖아. 어디? 여기. 어, 진짜. 어, 빨리 봐. 그렇지. 조개나 갈까? 깊게 파야 되나요? 아니. 아, 깊게 안 파도 돼요? 어, 여기 구멍 크다. 저런 구멍 보이시죠? 이게 개구멍은 아니에요. 여기 사는 뻘개들은 이렇게까지 구멍을 내놓고 살지 않거든요. 야, 이거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어, 잡으셨어요? 오, 얘 크다. 그죠? 이야, 여러분, 남해안 속입니다. 남해안 속. 어, 이거는 킵해야죠, 형님. 그죠? 가져야지. 아유, 와이와이. 봐봐, 은혜야. 이렇게 생겼어. 오. 어, 어때? 어, 잡았다. 어때? 배고프지? 출출. 아, 여기 누우면 되는구나. 자, 저렇게 흙탕물처럼 이렇게 해놔야 얘네가 산다고 해요. 와, 한 마리 잡아보고 싶다. 어, 잡으셨어요? 와, 역시 실력자. 어,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형수님도 잡으셨다. 자, 한 마리 더 키. 저 벌써 두 마리야? 저기 아니, 사모님 있는 데가 더 잘 잡히는 것 같아. 다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모님의 노하우를 빨아가자. 그래. 파놓으면 돼. 파놨다가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돼. 아, 파놨다가. 헤이 핑크레이지. 그렇게 소심하게 파면 안 돼. 사모님 봐봐. 저렇게 파야 된다고. 어? 나와 있어요? 몇 받는 사이에 나와 있어요. 어, 뭐야? 자, 여러분,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야, 아니 이게 얘네가 진짜 뻘이 아닌데 이게 그냥 모래인데. 아, 이거를 한번 헤집으니까 얘네가 무서워서 나오는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한 곳을 파야 되나? 한 곳을 계속 파면 돼요. 아, 한 곳을 계속 파면 돼요? 자리만 마련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 파면? 옆을 계속 파면은. 아, 알겠습니다. 은혜는 형수님한테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재밌네. 서해에서 쏙 잡는 게 진짜 혼절하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또 쏙이 감성돈 미끼로 또 기가 막히거든요. 낚시방에도 사실 팔잖아요, 그죠? 구하기 힘들어요, 낚시방에. 아, 낚시방 구하기 힘들어요? 귀합니다, 이거. 구멍을 따라 파야 돼요? 보이는 것만 잡으면. 아, 보이는 것만. 제가 또 구멍 나왔거든요. 그 자리 계속 파볼게요.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오케이! 으아! 아니, 얘 집 안에서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구멍 라인을 파면 좋아, 은혜. 아. 힘들지, 너. 덥지? 지금 이게 얼굴에 비가 아니라 땀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너무 덥습니다, 지금. 너무 습해요. 네, 화이팅! 하자. 뭐야, 나 얼굴 이거 좀 빼줘. 싫어. 어, 제발 부탁이야. 어? 이거 아가리를 친 건데? 자, 여러분, 지금 거의 조업인데요, 조업. 야, 이게 비가 안 올 때 얘네가 깊이 안 들어가 있나 봐요. 민물이 싫어하니까. 아, 집에 갈래.
나랑 안 맞아. 너무 힘들지? 지금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노동인데 진짜 쉽지 않아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아, 소고기 같은 거라 사왔어야 되는데. 소고기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소고기. 소고기라던만. 아니면 쏙 보내드릴까요? 쏙? 아이 쏙이야. 자, 은혜랑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은혜야 이런 돌 들지? 이거 조개 있어? 야. 없어. 없는 거야. 조개 쌓이고 뺐어. 잘 쳤어요? 들어오고 있다. 있다. 이야! 우와. 자, 여러분, 얘는 낮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그죠? 아, 귀엽다, 근데 이거. 잘 먹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야, 포기하지 마. 나는 포기 아이콘이지. 나는 포기할 수 있어. 제발, 밤대로 해. 포기란 김은혜야. 개소리 하지 마. 넌 포기하지 않아. 걔인데? 걔였어? 왜 빨리 말 안 했어? 아니 혼자 신나 있길래. 은혜야 갯벌이 나을 수도 있지. 나는 갯벌이다. 근데 한 마리 잡으면 또 달라질 거야. 잠깐만, 아까 팠던 곳을 다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얘네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데 있죠? 없어요. 그냥 계속 팔게요. 야, 힘내. 지금 조업하시잖아 저기. 아, 조금만 힘내시다. 에? 새끼 나왔어요? 아, 요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새끼 아닌데? 은혜한테 한번 허락 맞고 와볼게요. 은혜야, 요 정도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사키. 여러분, 이거 작으면 은혜 욕하세요. 들어가라. 아, 안 작네. 안 작아, 여러분. 비싸죠? 너는 무슨 말벌 아저씨 마냥. 여기 나왔어! 하고, 여기 절로 가고. 여기 나왔어요! 하고, 절로 가고. 아, 예, 어쩔 수 없어. 생물유튜버는 생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벌 아저씨도 유튜브 하면 잘하실걸? 말하다가. 근데 신기한 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저 속이 이런 데 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속이 갯벌이 아니고 이런 자갈밭에서 나오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죠, 은혜 씨? 네. 왜 이런 데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라마이 형님 도와주러 오셨는데. 사과하세요. 사과합니다. 그럴 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집에 가고. 형님을 배신하고? 형님도 집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돌개 새끼. 돌개. 아, 어지러워. 내가 정신만 차리자. 나 안 할래. 은혜 아니야. 은혜야, 내 땀 보고 좀만 참아. 너 비야. 아니야, 너 지금 개뽀송해. 성우가 뽀송한지 안 한지 네가 얼굴 좀 판단 좀 하고 댓글 좀 써줘. 너 나 봐봐. 야, 씨. 개기름 반지르르 하다. 진짜 너 엄청 뽀송해. 좀 더 해야 돼. 우리 할 수 있어. 저 형님이 봐봐. 은혜야, 조업이자. 은혜야. 근데 너가 그만둔다고? 여기서? 저랑 보세요. 은혜는 지금 의욕이 없는 거야, 이거. 은혜야, 좀 앉아있어, 그러면. 알지? 다섯 마리만 더 잡으면 돼. 화이팅,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왜 그 화이팅이 사장님한테 하는 거 같지? 넌 못 믿겠어. 형님 화이팅! 나왔어요? 아유, 또 말벌 아저씨, 소 아저씨처럼 가야겠네. 두 마리에요? 그냥 은혜야, 두 마리. 그냥 빨리 와, 너가 잡아줄게. 뭐야, 잡았어? 아, 두 마리 나왔어. 두 마리야. 일단 입이 보여줬고, 매고 좋고, 마당스러고. 죽고, 쏙! 자, 우리 무라바이 형님이 더 잡아가지고, 은혜가 주작 한번 했습니다. 왜 뺏어? 아유, 형님, 역시 1타 2피도 나와요, 가끔. 이번에는 위에 있네요. 아, 위에 있었어요? 그럼 저쪽 노려야겠다. 와, 이거 쏙 잡는 거, 쏙 자체가 그냥 힘드네. 이게 여러분, 야, 니네 싸우지 마. 왜 싸워? 다 내 거야. 먹지 마. 그냥 작은 애 먹을래 했거든요. 내가 먹을 거야. 많이 다 잡았어요. 아, 여기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은혜, 너 목표 한 마리만 딱 잡는 걸로 하자. 너 한 마리 잡으면 집에 간다. 진짜야? 진짜. 어때요, 형님? 아, 좋지. 호미질 본 게 뭐 딱했어요. 호미질 보니까 못 잡으지, 근데. 뭔데? 야, 진짜. 야, 이건 아니지, 근데. 속새끼야? 진짜 적다, 얘는. 방생해줘. 아니, 어떻게 말하자마자 근데 그거 잡아.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으면 의욕이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옆에서 한번 도와줄게. 사실 저도 집에 가고 싶어서 제가 잡으면요, 은혜 줄게요. 화자하오, 화자하오, 화자하오. 야, 너 손 찍었어. 화자하오.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나는. 간다. 형님, 주작 같이 동참하셨어. 이야. 잡았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은혜야? 집에 갑시다. 안 돼. 와사. 와, 그래도 저 한 마리 잡고 나머지 다 형님이랑 형수님 잡으셨어요. 역시 이게 짬밥이. 화자하오. 너 양손으로 되게 잘한다, 은혜야. 야, 국 나오잖아. 국 나오잖아. 야, 나 너 노동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처음 봐.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뭐야? 몰라. 아, 너 이거 개찌렁이 종류인 것 같다. 잡았다. 잡았어? 어디? 아이씨, 아까 개잖아. 아니야, 개보다 커. 좀 더 크다. 근데 은혜, 이거는 쏙이 아니라 딱총새우야. 여러분, 저거는 아까 쏙 새낀 줄 알았는데 딱총새우예요. 거품. 진정해. 그거 그냥 물 들어가는 거야, 거기 구멍이 있어서. 다시는 쏙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컨텐츠에 없을 거예요, 쏙은. 야! 왜? 잡았어. 나 진짜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집에 가는 거야. 은혜야, 어떻게 잡았어? 은혜야, 그만 파, 이제 너. 은혜야, 이거 잡은 거 너. 뭐야? 야, 뭐야? 이거 미쳤어. 야, 은혜야, 너 1타 2패했어. 리브나 나보다 많이 잡았는데? 자, 여러분, 은혜가 바로 1타 2패했어요. 진짜 이번에 형님 주작 없이, 진짜로. 야, 은혜야, 두 마리. 야. 우와.
사장님이 주셨지? 너 못 봤지? 어. 아, 아깝다. 던져 주셨어. 아, 네 마리. 어,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진짜야. 아니, 세 마리 주셨나? 아니야, 아니야. 형님. 두 마리. 두 마리 주셨죠? 어, 한 마리 나온 거야, 형님. 오! 어, 안에서 나온 거야, 진짜로. 야, 거기 같이 파보자. 쟤는 뭐야? 순식간에 다섯 마리 잡았어요. 헐, 리발, 나 그때 한 개 없네. 일단 키. 와, 보이시죠,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야, 은혜야, 너 몇 마리야? 찌크. 또 잡았어? 어. 어디? 아, 얘는 진짜 쏙이다, 여러분. 얘는 딱 청새우 아니라 진짜 쏙이에요. 얘 놔두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래? 아, 구멍부터 바로 찼네, 맞지? 근데 지금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럼 돌쪽으로 밑에 숨을 거야. 와, 여러분 바로 파고 들어간 거 보세요. 와, 벌써 대가리 숨겼다. 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얘네가 엄청나게 기지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저희가 잡으려면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스트 한 마리만 딱 잡고 갈게요. 야, 너가 엄청 쉽다고 해서 내가 운전 같이 하면서 쫓아왔는데. 야, 나도 한 마리 잡았거든? 봐봐. 아이씨. 아, 팔다리도 없어. 미안해. 여기 들어가. 좀 더 크면 먹어줄게. 아, 나왔다. 어디? 나왔어, 나왔어. 와. 자, 여러분 라스트 한 마리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아, 한 마리만 더 할까? 아니? 너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들 힘들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잡은 속인데 대충 한 12마리, 13마리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렇게 보세요. 개 빠져가지고 저 엉덩이 내밀고 갈 준비하는 거 보세요. 전 여기 1분만 더 파볼게요. 여기를 계속 그냥 파는 거. 하자호, 하자호. 아, 예, 저희 아버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세 마리 줄게. 아유, 공무원이면 세 마리. 아유, 아, 따가워. 저 우리 형님 세 마리 쉬었는데, 요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웅덩이에도 방생해주고, 자, 두 마리. 야, 성훈아, 이거 내가 잡은 것처럼 주작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큐. 오빠들 도망가. 1타입 비, 누이 좋고, 매무 좋고, 마당 쓸고 죽었어. 여러분, 이제 갈게요. 최종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종 조가입니다. 많지? 어. 자, 여러분,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 18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브라마의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또 은혜랑 이렇게 저랑 넷이 해가지고, 진짜 저랑 은혜랑 둘이 잡은 게 한 4마리, 그리고 한 14마리는 우리 형수님과 브라마의 형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브라마의 형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랑 은혜는 이거 지금 바로 집으로 가져와서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세요? 아, 이 집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젖어가지고 옷이 땀이랑 비랑 섞여가지고 너무 찝찝해서 은혜의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양해야 반도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왔습니다. 뭐를 잡아왔는데? 쏙! 자, 여러분 이렇게 쏙을 은혜가 포구를 뚫고 잡아왔습니다. 크기를 보시면은 서해안 쏙은 굉장히 큰데 남해안 쏙은 좀 작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작은 쏙들을 지금 몇 마리 가져왔어요, 은혜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울이, 오징어, 육개장, 육개장, 구, 구, 구봉산이 이 새끼야. 오늘 이걸로 뭐 해줄 거야? 바로! 태국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팟타이를 해보겠습니다. 팟타이를 먹어보자. 할 수 있어? 팟타이를 먹어보자. 표정 보니까 연타 좀 왔는데 지금. 뭔데? 하자. 하자 하자. 너 왜 이렇게 얼어 있어? 저기 너 어디 봐 지금? 감독하고 있거든. 아 맞다 맞다. 왜 뭔데? 나 앞치마 입고 왔어. 개나 되네 진짜로. 아 뭐야, 나는 또 이벤트 준비한 줄 알았네. 평범 아침하네. 다 벗고 와야 돼? 아야야야야 나만 볼 수 있는. 이거를 우선 나는 그냥 볶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삶으라고 해가지고. 왜 삶아? 너가 삶으라며. 아니야, 은혜야 볶고 싶으면 볶아도 돼. 그래?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원래는 여러분 얘를 쪄가지고 팟타이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식감이 조금 물컹물컹하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원래 팟타이 새우가 칵테일 새우잖아. 근데 은혜야 너는 지금 틀렸어. 왠 줄 알아? 우리 원래라는 그런 식사. 그럼 볶아. 그래. 개나 되네. 야 잠깐만. 야 쟤 왜 저래. 야, 야 내려가. 야 쟤 상만. 상만아 내려가. 어떻게 상만아. 올라온 거야? 내려가. 불이야. 리경요. 롱롱. 롱롱. 뭐야 두 번 끝이야? 어. 아 나였으면 저거 한 여섯 일곱 번 드리붙는데. 안 돼. 아 이렇게 아끼려고. 룩싹 룩싹. 내 거잖아 그거. 이제 얘를 넣어볼까요? 야 좀 말려야 되는데. 지금 물기 너무 많은데? 열이 올라기 전에 그냥 넣으면 괜찮아. 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를 증발시키는 개소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몰라. 뭘 몰라. 근데 은혜야 그냥 볼까 그거? 어. 간을 안 하고 어. 혹시 알려주듯이 할 수 있어? 김은혜 요리교실. 개 뜬금보네요. 그냥 심심한 맛으로 우선은 아무 간도 안 하고 볶아줄게요. 네. 볶아. 두치야 뽀고 같은데 아까? 어 진짜 기름이 안 튄다 근데. 맞지?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바람이 원래 못생긴 사람한테 부나 봐. 원래 예쁜 사람한테 부는데. 네 입으로 얘기한다고? 알았어 미안해. 숟가락 저거는 뭐냐면 은혜가 어렸을 때 숟가락 살인마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숟가락으로 대갈통을 치면서 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 대갈통을 이따가 쪼개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은혜씨 갑각류를 열을 가했을 때 왜 빨갛게 되는지 어떤 성분 때문이죠? 락토핏. 여기 뭐 락토핏 떨어진 거 있니 혹시? 락토핏 광고주님 연락주세요. 그거 뭐였지 여보? 키토산. 아 맞아 키토산. 땡! 아스타잔틴이라 했잖아. 기억하겠어. 아스타잔 이렇게 열어야겠다. 어떻게? 타잔이 이렇게. 아 이렇게 가니까 어, 다 됐나요? 한 1분만 더 볶아줄게요. 아스타잔틴 때문에. 아스타잔틴 어떻게 배운다고? 아 아스타잔틴.
자, 여러분 이렇게 멀기질 때까지 볶아줄게요. 불 꺼. 자, 다된 속은 여기다가 이제 잠깐 놔주고. 와랄랄라. 그러지. 이거 봐봐, 오빠. 나 똑똑하지.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쌀국수를 물에 불려놓은 겁니다. 미리 물에 불려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똑똑하지. 똑똑하네. 누구 와이프요? 쌍마니. 우선 그릇을 준비해주세요. 띵. 그리고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줄 건데 이거는 이제 물. 와랄랄라. 잠시만. 네, 잠시만요, 저도. 너 왜 잠시만이요? 레시피 봐야 돼. 럴탕! 근데 원래 이거에 황설탕을 넣어야 된대요. 근데 이거 흰설탕밖에 없어서. 재료 준비 안 한 건가요? 너가 안 했잖아. 아, 예, 제가 안 했습니다. 죄송해요. 숟가락 좀 내려주세요. 두 번 넣을게요. 그리고. 너 개빠져도 안 되겠다. 제가 봤을 때 은우와 저 합동 영상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 빨리만! 진짜! 제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샷으로 요리하는 건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 없었을 텐데. 오늘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아, 왜 그래? 이렇게 좋아하는 다 정상. 다음은 뭐예요, 은혜씨? 란장! 란장! 한 스푼. 럴리액! 아, 너 진짜 맛없게 한다. 스승을 보고 한번 배워봐야겠지. 럴리액 뜻! 동네 사람들! 이거는 얼마나 해? 한 스푼 반. 야, 란 스푼 반. 아니, 딱 이거 봐봐. 일부러 이렇게 봐. 아, 그럴 거면 꺼져, 이씨. 너가 이 하나는 맛있게 해라, 맛있게. 리초! 식초가 꽤 들어간대요. 너무 시큼하지 않아? 두 스푼 반. 진짜? 아, 그만해, 그냥. 아, 왜 이렇게 많이 해? 내가 셰프야, 씨. 예, 셰프. 아, 나 조수야, 지금? 너 수셰프야. 예, 알겠습니다. 섞어. 예! 조조조조조조조. 김은혜 리발링. 김은혜 리발링. 조조조조. 김은혜 리발링. 좋습니다. 그럼. 아, 이제 이거. 아, 이제 이거? 야, 너 셰프를 매줘. 아, 잘하는 척해, 알겠지? 너는 선생이야. 하나, 둘, 셋. 루추! 부추! 루추, 루추. 그럴 때는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한번 가보자. 루루. 루루! 사실은 내가 셰프고 너가 수셰프네.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얘 맛있게 잘라야 돼, 알지? 중식 요리사처럼. 빠바바바. 손 다쳐. 손 한쪽 뒤집지고 하는 거야, 원래 멋있게. 해, 할 수 있어. 그렇지! 렛츠고! 안 잘리는데? 아, 야. 가오 다 빠졌잖아. 그냥 촥, 촥, 안 잘려도 돼. 그렇게 하기 싫다. 알았어, 알았어.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찐대, 찐대, 찐대처럼. 미안해, 미안해. 루추는 이렇게 넣어줄게요. 로추, 로추! 내꺼 싶은데 그게 로추! 노노! 라사, 라사, 라사. 너가 해, 이거 로추 담당. 아니야, 너가 라사, 아, 하면 내가 뛸게. 로추 담당해. 너가 뛸게. 너가 라사 하면 내가 뛸게. 어, 해. 로추! 서서서서서, 라사! 이런 거 아니었잖아. 나 요리한 비룡처럼 하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 숨어 있다가 너가 라삭라삭라삭 라삭 하면 내가 알아서 뛰면서 건너갈게. 라삭라삭 라삭. 야호. 됐어? 어. 오랜만에 뛰기가 힘드네. 라삭라삭라삭. 야호. 라삭라삭.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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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없어. 이렇게 해서 원래 태국은 절구통이 안 돼. 그것처럼 약간 고추도 이렇게 라삭라삭 해주는 거야. 오빠 해. 네. 아우, 겁나 맵네, 이거. 청양고추요? 아, 씨. 왜 청양했어? 나 싫어하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했으면은 쏙 옆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양파. 양파 던지자마자. 라삭삭으로 해. 라삭, 라삭, 라삭. 오빠,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아, 그래요? 와. 요 정도만? 요 정도? 망했어, 씹으를. 아싸, 은혜 입에서 욕 나왔다. 좀 잘게, 잘게. 플러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한 양파도. 잘 나, 잘. 아, 알았어. 아, 시끄러워 죽겠네. 수셉 새끼가 말이 많아. 나 수셉 아닌데? 방금 그 말에서 뭔가 너의 찐따스러움을 느꼈어. 나 수셉 아닌데? 그리고요, 어. 수셉. 왜 그러세요, 수제? 나 수제 아닌데? 아, 셰프. 알았어, 알았어. 롱만해! 알지? 이거 멋있게 하는 거. 뭐? 아, 기가 막히네. 오빠. 예. 진짜 닥치고 봐라. 아, 그럼 다진 마늘로 하지. 왜 이거 해가지고 해. 너 바디 개처맞고 나한테. 왜 그랬어, 수셉? 나 수셉 아니라. 와랄랄라.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것도. 어, 뭐야, 땅콩 뭐야?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자, 여러분, 은혜가 땅콩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넣는다고 합니다. 와랄랄라? 스트레스 받아. 야, 조수 이거 치워. 예, 수셉. 아, 나 수셉 아닌데. 딩. 설명 좀 하면서 해줄래? 아,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은혜가 저보다 유튜브로 하면 잘 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근데 너는... 저는 말 없이 그냥 설명 없이 하는 거죠. 설명을 해줘야지 사람들과 소통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못 한다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맛있게 먹는 거. 너 본방이 운동이 분들한테 소개하는 거. 맛있게 먹. 조용히 좀 해 이씨. 턱을 그냥 이씨. 장난이지. 아 씨. 수셉 씨. 다 수셉 아니야.
브라이팅! 부리아 해주세요. 부리아요? 응. 와야! 미루루! 아, 오빠! 왜? 짜증내면 안 돼. 제가 근데 이유가 이씨 다 짜증내는 거라서. 내가 일부러 갈고요. 은혜 짜증내는 거 하면 좋아하거든요. 룩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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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싹. 너 그 눈빛 그대로 한번 쳐다봐봐. 이 표정, 이 표정. 내가 좋아하는 표정. 이제 재료들 있지. 다 넣어? 어. 들어가라, 와랄랄라, 넣어버서. 아, 너 기지 마. 오늘 나라고 해서 내가 다 재료 준비하고. 다 이거 컨텐츠 짰는데. 그럼 나 잠깐 빠질게, 빠져도 돼? 아니. 뭐야 그거?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 말하지 말고? 알겠어. 아 그냥 너 자체가 짜증나졌어. 이렇게 볶아줄게. 와.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배고파. 이제 면을 넣어줄게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네. 안에 넣어줄게요. 아, 여기 이렇게 넣는 거야? 어. 오!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나 셰프야. 너 수셰프야? 나 수셰프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하고 소스를 좀 넣어줄게요. 어, 소스. 나 수셰프 아니야. 아니, 소스 이렇게 튕기면서 넣는 거야? 어. 그렇구나. 어, 뭔가 냄새. 야, 야, 진짜 태국 그, 냄새. 야, 그 약간 구린내? 특유의 향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사실 태국 좋아하는 척 하잖아요. 가서 뭐 먹는 줄 알아요? 한식당 가서 된장찌개 저 먹어요. 아니야, 나 팟타이 진짜 좋아해. 아, 아니야, 너 근데 유일하게 야, 나 좋아하는 게 팟타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팟타이긴 한데 된장찌개가 더 좋잖아. 거기 가서도. 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란. 어, 계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 비장에. 다시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고 뒤에서 몰래 깨. 여기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떨어지면은 갈달 여기 보고. 뭔지 알겠지? 어. 해, 할 수 있어. 잘돼! 야, 나 뛰었잖아. 오빠, 빨리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저기 봐야지. 잘돼! 오빠, 이렇게 어. 여기 한쪽 면에 이렇게 스크램블처럼. 어, 진짜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왜? 한쪽은? 이렇게, 그냥. 오로지 레이버를 찾아봤구나. 백종원 선생님 이렇게 하래. 아 그게 맞지. 이제 다 같이 섞어줘. 근데 이거 숙주랑 부추는 언제 넣어? 원래 팟타이 먹을 때 아삭아삭하잖아. 아 그게 숙주의 식감이야? 르마트. 아 저 안 돼 저. 아니지 아니지. 이제 이거 숙주 넣어줄게요. 오 숙주 위에서 이렇게 팡 해줘. 떨어뜨리면서 여기 보면서 숙주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알겠지? 넣어줄게요. 어? 숙주! 이거는 근데 어. 막 익히면 안 되고 진짜 어. 살짝 한 10초로 어 진짜 숙주를? 10초 해야 된대. 어. 19, 8, 7 잠시만요. 부추는요? 아직 기다려. 아 내가 그건데. 5, 8, 15 됐어. 불 꺼. 불 끈 상태에서 오 부추를? 부추 아 진짜로? 이야 야 니 진짜 아 맞다 너무 잘해. 그냥 한번 해. 부추 주사사 부추! 오빠 근데 우와. 이거 그릇 어떻게 빨리 그릇 가져. 아니 그냥 여기 먹지. 안 돼. 이거 왜냐면 이게 뜨겁잖아. 그릇에서 얘네가 익어야 하는 애들인 거야. 아 진짜로? 아 그럼 가져올게. 오 재료인데? 나 지렸다. 야. 맛있으면 어떡하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번터판 거 많아! 랑콩! 오우 오빠가 잘랄래 이런 거 수셰비 하는 거야. 그럼 너가 나 수셰비 아니야. 자,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 딱 누르면은 더 깨져요. 이게 딱 봐도 은혜가 수셰비 같잖아요, 그죠? 나 은혜는... 수셰비 아니야. 은혜는 이렇게 세워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눕혀서. 아니야 이거 봐봐 지금 난리 났네. 내가 이게 수셰비과 셰프의 차이야. 오 잘하긴 한다 은혜야. 나 셰프니까. 귀 한번 물어봐도 돼? 아 찔러봐도 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분 날려라 랑콩가루. 자 여러분께서 제가 힘들게 만든 팟타이가 드디어 은혜가 만든 팟타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팟타이 은혜가 해준 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나도 처음 먹어봐. 너도 처음 먹어보지. 어. 간을 한 번도 지금 안 보고 만든 상태예요. 내가, 여러분 요만큼 딱 퍼가지고 내가 먼저 먹으면 돼?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을래. 아 한 번만.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너가 먹으면 안 속이잖아 사람을.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먹어볼게. 응. 찌릅찌릅 포커페이스 유지할게요. 너 어차피 모자이크야 임마. 아 맞네. 아니 너를 속이기 위해. 어어. 아 라떼다 제가 맞춰볼게요. 개맛 없어요.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속은 일단 안 먹고 면만 딱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렇지. 어, 나 요리 잘하네. 자,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태국에서 사 먹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땅콩 분태가 완전 장난 아니야? 속만 한번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 속을 등은 안 먹습니다. 등 쪽에 내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꼬리만 먹거든요. 근데 은혜가 맛있게 볶았으니까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뻘이 있어? 뻘이 하얗고 너무 맛있어 여러분. 한번 먹어봐 진짜로. 이건 진짜 너 진짜 좋아해. 제일 작은 거 먹어봐. 그럼 같이 이렇게 먹어도 돼? 어어 같이 먹어도 돼. 야 팟타이 진짜 야 놀랐다. 아유 좋아하는 거 아, 놀랐어. 자 은혜는 이렇게 감싸서 먹어본대요. 쭈룩쭈룩 되게 짭조름하니 맛있어요. 속에 간이 배어있어가지고 뻘 하나도 없어. 야 맛있지? 어때? 잠깐만 좀 아파. 새침만 해 수시. 근데 맛있어. 근데 나는 약간 민물 맛 나는 느낌이야. 아 민물 맛이 나? 비 오는 날 잡아서 그런가? 원래 얘네는 민물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럼 약간 뻘... 뻘이러 간다. 근데 처음에는 어땠어? 나는 별로야. 아 속은 별로야? 비빔맛? 내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도 사실 비린 거 못 먹는데 제가 먹은 거 괜찮았거든요? 자, 여러분 요 꼬리 있죠? 자 요 꼬리만 먹어볼게요. 초배 이거네? 꼬리에는 그냥 완전 새우 살 맛. 거짓말. 진짜 진짜 진심으로. 근데 요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초배래? 내장에서 민물 맛이 나고. 여보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나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쌀국수 면 남았으니까 또 해먹자. 또 해먹자 또 해먹자. 근데 진짜 찐으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역시 백종원 선생님. 맞아. 너가 또 잘했어. 여기 너 땅콩 분태 있다. 그 여드름. 초배래? 와 나 진짜 진짜 맛있어. 언니야 너무 태국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어? 태국에서 평점 높은 그런 데서 저희가 먹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 진짜 맛집에서 먹는 팟타이 맛이에요 진짜. 나 계속 먹어도 돼 은혜야? 다 먹어도 돼? 나도 먹어도 돼? 응 너 같이 그냥 먹자. 너무 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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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